우승자 임성곤 도전자가 달인 문제 도전하게 됐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됐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임성곤 도전자의 달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1단계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세 문제 모두 맞춰야 다음 단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. 장맛비가 내린다 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갈까요? 들어가지 않을까요? 장맛비가 내린다. 장맛비가 내린다. 10초 출발합니다. 두 번째 장맛비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장맛비가 내린다.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장맛비 선택을 하셨습니다.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공개합니다. 새싹이 요마침 돋았다. 새싹이 요만치 돋았다. 요만침, 요만치.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두 번째 요만치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새싹이 요만치 돋았다.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공개합니다. 천장에 그을음이 꼈다. 천장에 그을음이 꼈다. 그을음, 그을음. 10초 출발합니다. 첫 번째 그을음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천장에 그을음이 꼈다. 첫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. 장맛비, 요만치, 그을음. 1단계 세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어요. 사실 사이시옷 문제가 좀 어려워서 헷갈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예. 지금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장맛비를 선택한 상황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문제는 그럼 괜찮으신가요? 두 번째, 세 번째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첫 번째가 조금 마음에 걸리세요. 자, 임성곤 도전자.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? 네, 사용하겠습니다. 바로 사용해 주시죠. 제가 선택한 장맛비가 맞나요? 과연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? 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안심하시는 표정인가요? 아니면 좀 아까우신가요? 아, 반반입니다. 반반. 그럼 수정의 시간 5초 드립니다. 네,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. 네. 네. 첫 번째만 정말 헷갈리셨군요. 네. 두 번째, 세 번째는 맞는 것 같고. 네, 맞습니다. 아, 이랬는데 틀리면 큰일인데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과연 통과해서 띄어쓰기 문제 풀어볼 수 있을까요? 정답 공개합니다. 다리에 힘이 풀리시나 봐요. 네, 너무 쪼이는데. 지금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. 네. 표정에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. 아니에요? 제가 약간 탈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단계는 통과를 하셨어요. 이제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봐야 할 텐데요. 띄어쓰기 공부도 좀 하셨나요? 아, 책을 좀 보긴 했는데 이게 볼 때마다 어렵더라고요. 그렇죠.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. 그 어려운 띄어쓰기 문제 통과를 하시면 우승 상금 두 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좋습니다.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문장 공개합니다. 황금 연휴를 맞아 못 본 지 오래된 조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찾아뵀다가 3일 만에 살쪄서 충격받았다. 문장이 공개됐습니다. 그럼 60초 출발합니다. 황금 연휴를 뛰고 맞아 뛰고 못 뛰고 본 뛰고 지 뛰고 오래된 뛰고 조부모님께 뛰고
인사드리러 뛰고, 찾아뵙다가 뛰고, 삼 뛰고, 일만에 뛰고, 살쪄서 뛰고, 충격 뛰고, 받았다. 이제 23초 남았습니다. 수정할 부분 없을까요? 10초 남았습니다. 5초. 아, 6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. 처음에 쭉 풀어주시고 이번에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. 사실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는데요. 처음에 그 달인 지원권을 쓴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지금 달인 지원권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군요. 네. 네. 근데 항상 그 시험을 풀다 보면은 고치고 나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아,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분인가요? 황금 연휴도 사실 헷갈리고요. 처음에 황금 연휴. 예. 그리고 오래된도 살짝 헷갈립니다. 오래된. 예. 그리고 지금... 3일도 사실은. 3일? 계속 늘어나네요? 네, 또 말씀해보세요. 아니요. 거기 세 군데가 가장... 세 군데. 예.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. 예. 이제 정답 확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지금 풀어놓은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오리무중입니다. 오리무중. 그리고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고. 네. 자, 좋습니다. 임성곤 도전자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. 과연 하나도 고치지 않은 이 띄어쓰기 문제 통과해서 3단계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던 황금 연휴 오래되는 다 맞고요. 3일 만에 그리고 충격받았다. 이 부분이 틀렸어요. 만에는 띄어쓰고요. 충격받았다는 붙였습니다. 정답 확인하시니까 어떠신가요? 헷갈리던 데가 아니라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용기 내주셔서 멋진 도전 펼쳐주셨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빛나는 도전 이어가 봤습니다. 아쉽게 달인이 탄생하지 못했지만요. 저희는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